4번입니다. 일단 24번이 조금 글이 약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읽다 보면 글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글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일단은 여기 콤마가 들어가 있어요. 콤마. 그리고 뒤에 동사가 will mean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이라는 단어가 전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working 하는 말 자체에서 지금 문맥을 좀쭉 살펴보면은 painting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 working은 그냥 작업하기예요. 작업하기. 그러면은 전체 그림에 관해서 작업하는 것이. 됐습니까? 전체 그림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이 뭐보다도 한 번에 한 구역을 집중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요 부분에만 계속해서 집중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영역들을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작업하는 게 뭐를 의미할 것이다? You can stop at any point. 당신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도. 그러니까 at any point 하는 말은 어떤 지점에서도 이런 얘기니까 어떤 지점에서도 멈출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이 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finished, 완성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이게 전체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냥 봤을 때에 됐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으면 그래 여기까지만 할래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떤 거예요? 여기를 막 집중해가지고 막 하고 있다 보면 다른 것들은 아니 비어 있는 상태잖아. 그죠? 이거는 끝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래 이까지만 하면 됐어.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됐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자,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전체 그림 갖고 얘기한다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artist, 예술가들은, 여기서는 화가들이겠죠.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화가들은 종종 알게 됩니다. find 하는 거는 찾아내다, 알게 되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it이 지금 뭐냐면은 가짜 목적어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하지 않는 it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대. 그럼 뭐를 알아요? When to stop painting. 언제 그림을 멈춰야 하는지 그거를 알게 될 때가 종종 어렵다 이런 얘기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별표 하나 쳐놔 놓으세요. 왜냐? 지금 문장 구조를 보시면 가짜 목적어와 진짜 목적어가 나왔어. 항상 이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를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뭐뭐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이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지금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게 되면 가짜 이시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순배열로 문제를 내면은 별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여졌을 때. 그런데 만약에 단순 영작으로 넣었는데 조건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골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술가들은 언제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종종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it can be tempting.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데 to keep on adding more to your work 하니까 뭐할 가능성이 있더라? keep on 한대요. keep on이란 말은 계속하다야. 그럼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덧붙인대요. 뭐를요? 더 많은 것을. 어디에다가? 당신의 작품에다가.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씨, 이거 언제 끝내야 되지? 하면서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조수미 씨 벌써 아프겠습니다. 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be tempting 한 거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 뭔가 찜찜한데? 여기다 빨간색을 좀 더 붙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빨간색, 뭐 파란색, 뭐 노란색, 뭐 푸른색, 뭐 3초짜리 짧은 시간이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품에다가 좀 더 넣고 싶은 뭔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 사람 할 말이 그 다음 나옵니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여기서 it 역시 가짜 주어입니다.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Take a few steps back 합니다. 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대요. 뭐로부터? From the painting. 그림으로부터. 언제? From time to time. 때때로. 됐죠? 때때로 그림으로부터 몇 발짝 뒤로 한번 물러나 보는 것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그림을 앞에서 이렇게 막 실컷이 막 그리고 있다가 아 이걸 덧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제대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것 같으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딱 있다가 조금 뒤로 물러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런 이야기야. 뭔지 알겠죠? 때때로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럼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간대. 자, 요거 별표 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마 빈칸 이상입니다. 내 말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마가 빈칸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어떤 진전, 화가로서 당신의 어떤 진전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 그림으로부터 몇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깨알 같은 어법 하나 체크할게요. 어퓨 뒤에는 복수명사. 어퓨드에는 복수명사 요거 하나 체크해놔 놓고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쭉 보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아, 시간 좀 드릴게요. 지금 아직 뭐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tting too much into a painting. 그러면은 여기서 to가 들어갔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여기서 너무 많은 거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좀 덧붙이는 거 뭐 빨간색 붙일까 노란색 붙일까 뭐 살색은 어떨까 이렇게 자꾸 앉아있는 거 뭐 그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 그림에다가 놓는 것은 can spoil 별표입니다. spoil 무슨 뜻이야? spoil 무슨 뜻이야? 야, 보통 영화 안 봤는데 영화 받는 거 미리 얘기한 인간들 뭐라 그래? 스포일러. 그 뭐 한 사람이야? 미리 뭔가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럼 지가 보고 싶은 그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망치는 사람이잖아. 적으세요. 망치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한 그림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망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leave it looking overworked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느냐. 과하게 작업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화장을 뜩 하는데 그냥 기본 화장 토토토토토토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칸데 뭔가 좀 찜찜할 것 같으면은 그다음 볼터치를 좀 해야 되나? 아이섀도우를 좀 그려야 되나? 좀 아이섀도우가 좀 적은 것 같아 좀 더 그려야 되나? 이렇게 하고 완벽해가 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고 팬더예요. 입술도 뭔가 좀 빨갛게 해야 되나? 근데 팬더가 쥐를 잡아먹은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정말은 사람이가 팬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오버워크도 이것도 별표 치세요. 과도하게 작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작업된 것처럼. 그러면 여기 이시 가리킨 건 결국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Find yourself struggling to decide. 여기까지 딱 끊을게요. 만약 당신 자신을 뭔가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견한다면, 방금 직역은 내가 이렇게 했거든. 자, 그런데 이걸 좀 잘 해석하려면요, 가볍게 갈라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봐. 보통 이게 find하고 self하고 ing가 들어갔어. 이거를 이게 아마 교과서 서부 제일에 아마 어딘가 있을 거야. Find self ing 들어가는 거. 이거 아마 내가 영상에서도 그 얘기했지 싶다. 만약 네가 이거 find 해석하지 마라. self 해석하지 마라. 바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struggling 바로 가시면 돼요. 만약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면이야. 근데 여기서 struggle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을 고생하고 있다면 뭘 고생하는데 you have finished. 네가 끝냈는지 끝내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데 계속 struggling 하고 있다면 계속 아씨 끝낼까 말까 끝낼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take a break 쉬세요. 그리고 come back to it. 그것에게 나중에 다가오세요. 뭘 가지고? 신선한 눈을 가지고. 자, fresh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뭐랑 같은 말이냐?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new. 이런 거예요. 아씨 그림을 끝낼까 말까 끝낼까 말까 아 진짜 제가 더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쩌지? 에이 모르겠다 한숨 자자 이거야. 한숨 자고 아 내가 자고 나서 생각해보자 하면서 자고 올랐는데 상쾌해 하면서 자 이제 한번 보자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 문제는 안 틀려요. 안 틀려. 맞은 사람들 아마 이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Whether any areas of your painting, 그러니까 어떤 당신의 어떤 일하는 그림의 영역이 would benefit, 이득을 얻을 것인지 뭐로부터? Further refinement 합니다. Refinement. Refinement라는 단어는 정교하게 꾸밈이라고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또는 뭐 정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제란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정교함으로부터 이러한 어떤 그림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뭐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 대해서 뭔가 좀 덧붙이거나 아니면 뭔가 빼거나 아니면 뭔가 더 그려야 되거나 어쨌든 기타 등등 여러 생각을 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끝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라 그 얘기야. 알겠죠? 자, 이 문제 제목 문제거든. 항상 이런 제목 문제는 보통 우리가 보통 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배의 파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제 중심. 주제 중심에서 또 다른 주제로 배는 문제를 내진 않아. 아까 내가 서준용 얘기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어휘 변형으로 아까 얘기한 게 지금 fresh라는 단어고요. 하나 더 할게요. further 이것도 펼치세요. 요거는 뭘 갖고 많이 문법 문제를 내냐면요. 이거하고 많이 문법 문제를 내요. FARTHER. 근데 야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단순하게 거리를 나타내는 거. 이건 더 먼이고요. 이거는 약간 뭐라고 비슷한 거야. 좀 더 이거야 그냥. 그런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 overworked 아까 별표 쳐놨죠? 그 다음에 looking 이것도 별표 하나 주세요. 보여지도록 남겨둔다 이런 이야기야. 이 leave 떠나다 아니다. 보여지게 하도록 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이 글도 한번 좀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출제 가능성 좀 높거든요. 별표 쳐.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답이 5번이었어요. Avoid overwork and find the right moment to finish 하니까 자,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순간을 찾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언제 끝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됐습니까? 야, 나 한 질문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열정적이지? 큰일 났네. 뒤로 가면 지치시는데. 자, 26번 갑니다. 25번.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거 나중에 혹시라도 어느 학교 막론하고 있잖아요. 들어간다 하면 그때 내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 도표 같은 문제는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도표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겁나게 어렵다. 만약에 쉽게 낸다 하면 이런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치하는 거. 문제를 이렇게 바꿔내거나 아니면 내가 도표는 항상 무슨 문법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지요? 비교급. 비교급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비교급 서술형이야 무조건. 그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돼. 특히 제일. 아시겠죠? 자 26번 갑니다. 26번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 자 26번. 26번은 일종의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요. 그냥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특정하게 어떤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대부분 어법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순서 문제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연도 보고 답 찾으라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는 변형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이 스키는요. 태어났대요. 프라하에서. 디셈버 20, 12월 20일, 1890년에 다섯 번째 에로. 아이고 많이 나왔다.
레오폴드 이스키. 네. 1901년에 이 사람은 went to a secondary school 갔는데 secondary school은 중등학교입니다. 콜드체크하세요. 뭐뭐라고 불리는 겁니다. 얘 지금 과거 분사입니다. 동사 아닙니다. 아카데미, 아카데미께 집나시움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콜드 이건 어법 체크하세요. 동 진짜 동사는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과거 분사예요. 뭐뭐라 불렀다 이렇게 하지 마라. 특히 K. 자, 라틴어와 그리스어 외에도 그는요 보여줬는데 강력한 흥미를 보여줬대요. 뭐에? 자연과학의 흥미를 보여줬답니다. 자, 체코 대학에서, 자, 프라하. 자, 프라하가 어디냐면 체코의 수도입니다. 또 체코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 유럽에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제코, 뭐, 코,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그는요, 뭐를 연구했습니까? 화학, 물리학, 그리고 수학을 연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10년에서 1914년에 이르기까지 그는요 계속했답니다. 그의 연구를 어디에서? 런던 대학교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런던 대학교에서 얘기했다면 체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주어 동사 확인만 그냥 해주세요. 이건 내가 별로 얘기할 게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아까 콜드 말고는 지금 할 얘기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 넘어가도 돼요? 잠시만요. 나왔습니다. 다 됐으면 다 했다. 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동안에 throughout 하는 거는 뭐 전체에 걸쳐서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뭐뭐 동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사람은 served, 여기서 serve란 말은 복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무. 또 복무한 말 또 문화를 써줘야 되나? 복무. 군인으로서 복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병원, 군사병원에서 그 복무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1926년에 이 사람은 되었는데 최초의 물리화학 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찰스 유니버시티에서 이 대학에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는 1959년에 노벨 화학상을 딱딱 하고 끝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이 말 짧은 건 처음 봤다. 2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치고 그렇게나 짧은 주제 문제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내용이 되게 단순했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등급 좀 높게 나오고 싶은데 전부 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냐면 4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군병원에 복무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설명하면서 콜드 하나 말고는 지금 건드린 게 하나도 없었다. 맞죠? 그러면 내용 흐름만 잘 기억해 놔놓으세요. 자, 내용 흐름만 잘 기억하시고 자, 이 문제가 재수 없는 경우는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재수 없는 경우는 질문에 답하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질문에 답하기. 그럼 질문에 답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말들은 과연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봐도 일단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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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야. 이거는 내가 좀 높아지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교재들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에 답하기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의문사가 얘로 시작합니다. 왜 얘는 뭐를 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글 속에서 뭐가 있겠냐, 뭐뭐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because 뭐뭐 때문에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놈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재수 없는 문제, 해석하시고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이 문제 많이 내는 학교가 K입니다. 네. 그리고 J이고요. 해석하시고 문제.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S는 도대체 뭘래요? S는 알 수 없습니다. 맨날 짬뽕이라서. 자, 그 다음에 27, 28 넘어가겠습니다. 27, 28 넘어가고요. 29번으로 갑니다. 자, 29번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29번만. 29번 역시 별표. 자, 29번은 지금 어법상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원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글을 봐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어법 답은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법 답 2번입니다. To count를 count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병렬 구조였으니까. 자, 가볼게요. 자, it would be hard입니다. 끊으세요. 가짜 조입니다.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것이다. 조동사 would 뭐뭐 할 것이다. 아니 뭐뭐 할 수 있다. 뭐 아무거나 그냥 때려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건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overstate 하는 것은 어려울 거래. overstate란 말은 과장해서 진술하다야. 그냥 약간 개뻥 날린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과장해서 진술하는 거,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뭐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요? 의미 있는 작업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해서 말하기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짝대기 다음에 work가 들어갔죠. 야, 그러면 그 의미 있는 일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 그럼 그 일이 뭐냐 하면은 that provides a sense of fulfillment and empowerment 하죠. fulfillment란 말은 만족감, 그리고 empowerment라고 하는 것은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이나 권한에 대한 느낌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해서 말하기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취감이나 아니면 그 권한을 제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렵다.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장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짝대기가 지금 결국 부연 설명하는 거고 지금 이 work는 아까 얘기했던 저 meaningful work의 work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나? 안 되겠으면 다시 영상 봐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those who have found the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find their days much more energizing and satisfying and count their employment as one of their greatest source of joy and pride. 하는데 일단 문장 겁나게 길다. 자, 일단 가볼게요. Those, 발로 쳐. Those 다음에 who 들어가면 무조건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 Have found, 찾아냈었던 사람들. 뭐를?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냈었던 사람들. 어디에? 그들의 직업에. 그러면 그들의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냈었던, 내가 현재 완료 들어가면 저거 뭐 용법 네 가지 따지지 말라 그랬다. 그냥 찾았다 이러면 된다. 찾아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하루하루가 훨씬 더 에너자이징하고 그 다음에 satisfying 하다라고 알게 된다 이런 말이야. find 한다 이런 얘기야. find 찾아낸다가 아니고 이거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다시요. 그들의 직업,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 예를 들어가지고, 뭐, 김현우가, 뭐, 저기, 뭐야, 뭐였고, 그냥 뭐, 프로게이머나 칩시다, 그냥. 프로게이머인데,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낸 이 김현우란 아이는, 지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훨씬 더 에너자이징,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 난 내일에 너무 만족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애들이. 그리고 count, 여기서 count란 말은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여겨요? 그들의 어떤 employment 카드, 이건 employment 그냥 직업입니다. 고용하지 마. 그냥 직업을 as 뭐로써 여긴다? One of their greatest sources of joy and pride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무슨 말이냐? 뭐로써? 하나로써. 무슨 하나? 그들의 가장 위대한 원천으로서. 무슨 원천? 기쁨과 자부심의 원천. 둘 중 하나로서 여긴다 이런 이야기야. 자, 요 자리 펼쳐집니다. 요것도 염작 서술형 또는 어순배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부고 제1고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마 원오브 최상급 복수명사인 어딘가 나올 기야. 근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교도요.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s는 뭐뭐로서입니다. 몸으로서. 그래서 즐거움과 자부심의 가장 위대한 원천들 중에 하나로서 그들의 직업을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까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깊은 어떤 의미를 알아차린 아이는 거기에 따라서 뭐를 가져요? 만족감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아니면은 자부심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학생으로 얘기하면 학생의 내면의 의미를 뭔가 제대로 이해할 것 같지만 난 학생으로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니다. 뭐야 이거 이 사람? 소냐? 소냐? 림볼 또 스키네요. 요즘 하늘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이 사람 이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직업 나왔고 이거 일일이 다 내가 해석하지 말라 그랬다. 어떤 사람 이름 근갑다 싶을 것 같으면 어디서부터 가면 돼요? 실행에 딱 하는 여기서부터 바로 가시면 돼요. 뭘 실행했는데요? 엄청난 workplace studies를 실행했대요. 그럼 여기서 workplace라고 하는 것은 업무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 스터디는 당연히 연구예요. 업무 현장 연구를 엄청나게 실행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는데요? 뭐를 보여주는데요? 뒤에 가니까 When people are more fulfilled on the job. 사람들이 뭐 할 때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만족감을 느낄 때 또는 성취감을 느낄 때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Not only produce higher quality work and greater output. 여기까지 끊고. But also generally earn higher incomes입니다. 자,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때 그들은 더 높은 품질의 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고품질의 어떤 작업과 그 다음에 더 나은 결과물을 produce,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입도 얻게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좀 더 만족감을, 그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우리말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김현우 내 말 이해했나?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나돈니의 버돌소비 요 구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반드시. 대충 내가 우리말로 쓰시오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구체적으로 써야 되지. 우리말로 쓰시오 하는데 고품질 일, 더 나은 결과 생산, 더 높은 수입, SIK등 이건 틀립니다. 우리말로 쓰시오는 정확하게 주어, 동사, 서술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제대로 해가지고 써줘야 됩니다. 완벽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때려가 해석하면요. 잘 받아봤자 9분 점수예요. 잘 받아봤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ose most satisfied with their work are also 자, 두 번째 나옵니다. 자, 그 만족, 가장 만족감을 가진 자, 여기서도 지금 뭐가 생략됐냐면은 그 뭐야, who하고 all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역시 those 사람들이고 가장 그들의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졌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다. More fulfillment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은 또한 much more likely to be happier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것도 역시 별표 때리라. 이거 문장 집어넣기 예상으로 하나 잡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 그래서 for her book happiness at work. 자, 그녀의 책인 일터에서의 행복이라는 이 책에 따르면 연구자인 제시카 머시기 존스라는 사람이 한 연구를 실행했대요. 어떤 연구? 3,000명의 근로자를 79 countries 이거 79입니다. 이거 짝대기 있어야 되는데 79개 나라에서 3,00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를 실행해 봤는데 여기서 콤마 찍고 finding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거는 발견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콤마 찍고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는데 those who took greater satisfaction 더 나은 만족감 그들의 일로부터 더 나은 만족감을 가졌던 아이들이 150% 정도 뭐 할 가능성이 높았더라. 더 행복한 삶을 전반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았더라. 이런 이야기야. 이 문제 만약에 쉽게 나온다 하면요 무조건 요지입니다. 요지
모의고사 22번 문제 같은 거.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얘기야. 이게 맞죠? 이게 만약에 요지나 주제 쪽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 이 문제 나오면 핫도그 쏜다. 감흥이 없지 아직까지는 핫도그에 대한. 진심입니다. 이 문제 만약에 요지나 주제문 나오면 어느 학교가 무조건 나왔다 하더라도요 전체 핫도그 쏠 겁니다. 그 학교만 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놔놓으세요. 전반적으로 그러하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자기의 일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거나 만족을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워커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것도 그래서 출제 가능성 엄청 높습니다. 내가 방금 요지 문제 얘기했지만은 요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요약문 완성도 마찬가지고요. 문장 집어넣기도 마찬가지고요.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주제고 나발이고 뭐 다 나올 수 있어요. 얘는요. 뭐가 나와도 나와. 얘는. 반드시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그 23번에서 내가 아마 설명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흥분해보면 안 된다. 23번에서 내가 설명했지 싶은데 또렷하게 주제가 딱 나오고 거기에서 예시가 지금 몇 개 몇 개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이 글이요. 맞잖아요. 처음에 그냥 깊은 내면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해하는 사람 이렇더라 한 연구 한 개 그 다음 또 만족해하는 사람 있더라 연구 두 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주제 그 다음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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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표 치락하는 거예요.